김영 조사님. 와. 우와, 잠깐만. 이거 공기장 아시네? 사장님. 네? 공기장 아시네요. 우와. 공기장화. 여기다가 샤크 스티커 제작해서 딱 붙이면 샤크 장화가 됩니다. 샤크 공기장화. 이야. 이야, 이거 겨울에 발 시렵지도 않고 가볍고. 아, 가벼워서 좋아요. 네. 봐봐요, 똑같은. 와, 똑같은 제품. 이거. 이야, 이거 다른 배 선장이란 소린데. 지금 제 추리로는 다른 배 선장인데 지금 연파마라 왔습니다, 지금. 일반인이 저 장화를 착용한 거 처음 봤습니다. 다른 배 선장님 왔습니다. 지금 어느 배 선장이신지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안 그러면 대삼치를 제가 배때기를 찔러가지고 완전히 맛있는 보이는 걸레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빨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배 선장이신지 안 보시면 배때기를 찔러가지고. 어, 잠깐만. 오, 맞아, 배때기 찌르는 거. 오케이. 우와. 네. 오케이. 어, 자, 렌즈님. 전창원 조사님 렌즈님. 자, 왔습니다. 자, 기대는 하지 마시고, 일단은, 알아서 딱 랜딩 해보세요. 제가 그래도 언젠간 꽂으니까. 오케이, 꽂았다. 우와. 운 좋게 맞았습니다. 한 방에 운 좋게. 와,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. 와, 낚싯대 부러질 뻔 했습니다. 지금. 고기 풀 때. 어, 좋다. 오케이. 자. 자, 지금 메다십 이상의 슈퍼 대삼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뽕을 맞고 계신다. 뽕. 자, 꾸준하게 뽕 만드는 게, 안 맞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. 어. 자, 지금 제 눈에는 지금 전창아 조사님의 뒤통수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손끝에서 그러고 다시 가슴에서 다시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그 쾌감을 주는 지금 호르몬이 온몸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. 지금 전창아 조사님은 지금, 와, 씨.